네, 이제 구조적인 거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웃라이너라는 그 부분 들어가서 아웃라인도 확인을 해보고 그랬어요. 그죠? 확인해봤어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 이제 디자인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요, 우리가 디자인 단에서 보니까는요, 뜬금없는 커피 글자가 나와요. 디자인 단에 뜬금없는 커피 글자가 나와서 이건 우리가 구조적으로 필요해서 했을 뿐이고요. 디자인에 보여주길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죠? 디자인 단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우리가 사실은 디자인으로 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죠? 구조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죠?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그 부분이 지금 바디에 있는 바디 바로 밑에 있는 H1 태그죠. 그죠? 바디 바로 밑에 있는 H1 태그. 자, 그걸 우리가 지금 가능하면은 그 아이디나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요소, 그죠? 요소들의 결합으로 CSS가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 div와 p는 임의의 요소예요. 임의의 요소야. 우리가 지금 적용하려는 요소는 바디 밑에 있는 H1을 핸들링하고 싶어요. 여러 개의 H, 여기에도 H1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문서 내에 여러 개의 H1이 있지만 유독 바디 바로 밑에 있는 H1에만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걸 지금 해보려고 그래요. 아이디나 클래스 사용하지 않고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내가 문서를 지금 열어놨는데요. 물론 여기서 지금 말하는 div와 p는 임의의 요소고요. 우리는 div 대신에 body, p 대신에 h1을 적용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의 요소, 선택자 표현, 이게 선택자잖아요. 선택자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나가 딱 들어가고요. 또 하나의 요소가 들어갈 때 이것은 무엇이냐?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적용이요. 자, div 안에, 아래쪽에 p가 있다면, 우리로 치면, body 아래쪽에 h1이 있다면, 모두 적용해라. 그 모두 적용하는 범위가 자식, 손자, 증손자 모두에게 적용해라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거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자신은 바디다. 바디 기준으로 할 거거든요. 바디다. 바디 밑에 있는 H1, 바디 바로 밑에 있는 H1만 디스플레이 하이드 시킬 거예요. 디스플레이 논할 거예요. 디스플레이 논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H1이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H1. 근데 H1 밑에 H1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찾아볼까요? 자, 바디 자기 자신 바디가 있고요. H1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얘는 자기 자신 자식. 그죠? 자식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바디가 내가 자식을 낳았어. 내가 15번에 있어요. 16번에니까 밑에 있으니까 자식이에요. 나의 자식의 자식이라는 건 그냥 막자식이 아니고요. 바디 열고 바디 닫는 안에 있어야 자식이 되죠. 바디 밖에 있으면 자식이 안 되죠. 바디 열고 바디 닫는 안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의 자식이 돼요. 그래서 H1은 자식이에요. 그럼 여기 H1은 자식이 아니고요. 내 자식 중에 헤드라는 자식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나의 자식은 H1이 있고요, 섹션이 있고요, 헤더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잘못 얘기했다. 증손자다. 제가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들여쓰기 해볼게요. 자, 지금 자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좀 줄을 이동을 해보면요. 여러분 알아보라고 일부러 좀요 부분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 자, 바디가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은 H1이 있다. 그 다음에 섹션이 있다. 자식은 지금 두 명밖에 안 낳은 거예요. 자식은 두 명밖에 안 낳은 거야.
자식은 두 명밖에 안 난 거야.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열고 닫으면 하나의 자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어떤 애들이 있더라도 그건 손주야. 나의 자식이 아니야. 자, 섹션이 열리고요. 섹션이 닫는 데까지 전체는 하나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섹션 안에 헤더와 아티클은요. 섹션이 결혼에 낳은 자식이에요. 이렇게 감안을 하는 겁니다. 자, 바디가 열렸다. 그리고 바디가 닫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나의 자식이다. 자, 근데 막자식이 아니고 열고 닫는 것까지가 1, 하나의 자식이다. 자, 섹션 열고 저기 밑에 섹션이 닫혔다. 또 하나의 자식이다. 자, 나의 자식, 얘도 두 번째 자식이다. 나의 자식이에요. 나의 자식들이야. 자, 그러면은 H1은 아직 결혼을 안 했나 봐요. H1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섹션은요. 섹션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섹션은 헤더라는 자식을 낳았고요. 아티클이라는 자식을 3명이나 낳았어요. 아티클이라는 자식을 3명이나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헤더라는 자식은 아기를 다시 낳았어요. H1이라는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요. 바디 입장에서는 요 H1은 자식이고요. 나의 자식이고요. 요 H1은요. 어떻게 돼요? 자식의 증손자가 돼요. 증손자. 되게 복잡하죠? 응? 자식의 자식. 맞나요, 지금? 응,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얘는요. 자, 하나의 요소가 있고 한 칸 띄고 하나의 요소가 더 들어간다면 의미는 나의 자신을 기준으로 모든 피 바디 안에 있는 DIV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이 스타일리스트가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 다시 내려가 보면 이걸 보겠습니다. 얘는 얘기가 달라. 얘는요. 손주, 증손주 해당 안 돼. 자식만 해당되는 게 바로 꺾인 가로예요. 자, 우리 거로 대입하자면요. DIV 대신에 바디가 들어가겠고요. P 대신에 H1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죠? 손주와 증손주는 예, 우리가 적용하는 스타일 시트가 적용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돼요. 잠깐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의 디자인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덟 번째 줄부터 열 번째 줄까지 바디 요소에 관련된 바디라는 요소 이 선택자 부분이 세 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구문이 세 줄로 되어 있는데 한 줄로 줄이도록 할게요. 아직은 딱히 우리가 지금 나중에 생각하려고 그러고요. 일단은 지금 안 보이게 하는 게 문제라서 정보가 지금 디스플레이 되면 안 되는 정보가 하나 있잖아요. 자, 여덟 번째 줄 밑에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한 것처럼 바디의 첫 번째 자식인 자식 중에 섹션 자식이 아니고 H1이라는 자식이 안 보이면 좋겠다. 디스플레이 논. 요거란 말이죠. 자식 그죠? 손주 중손주 안 돼요. 요렇게 하게 되면 요거 한 칸 뛰는 거 이렇게. 여기 한 칸 뛰는 거 요렇게 하게 되면 손주 중손주 다 H1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요. 저기 정말 자기가 낳은 자식만 안 보이게 되려면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F12번 누르면 다 깨지죠. 깨지는 게 아까 우리가 인코딩 변경해줘서 그러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크롬에서 보게 되면요. 어떤 서버를 통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요. 서버를 통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크롬은요. UTF-8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가 복잡하죠. 서버를 통해서 가면 서버 게 또 되는 거예요. 서버를 통하지 않으면 얘가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로 되는 거예요. 문자 세트 인코딩이 UTF-8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EOC-KR 됐으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꿔주세요. TF-8 복잡하죠. 그래서 홈페이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자, 저장합니다. 새로 고침 됐어요. 자, 아까 커피라고 되어 있는 바디에 H1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요 마지막 하나 마저 공부할까요? 또 나중에 돌아서 한번 까먹겠지만 한번 봐둔 풍월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는 또 무엇이냐? 더하기가 있고 물결이 있어요. 자, 한 김에 또 나중에 까먹더라도 한번 봐두면 좋잖아. 아, 이거는 이게 블로그에 정리해놨어요. 자, 아, 자 우리 거로 치면 우리 거로 치면은 바디에 더하기 H1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방금 한 거에 바디 더하기 H는 무엇이냐? 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중에 형제 현재인데 형 누나는 안 돼. 형 누나가 안 된다는 게 뭐야? 위에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어서 오십시오. 자기 자신 중에 자기 자신 중에 형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 얘가 우리 것처럼 얘가 바디가 돼야 돼. 얘기가 바디 되고 말고 얘가 H1이 돼야 돼. 근데 혹시 위에 H1이 있다면 적용 안 되는 거야. 그럼 H1 다음에 H1이 하나가 더 있어. 두 번째 줄에 H1이 또 있어. 안 되는 거야. 바로 밑에. 바로 밑. 우리 거 이거 이렇게 되려나? 우리 것도 되겠는데? 바로 밑이니까? H1이 두 줄이 있다. 그럼 바로 밑에 H1이면 되고 위에 H1이 있다. 얘 안 돼. 바로 밑에 거 얘만 돼. 자, 지금 우리 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바디 밑에 있는 H는 자식이에요. 여기선 지금 형제여야 돼. 형제. 예. 자, 지금 자식과 형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바디가 열렸죠. 그러면 바디가 닫혀야지 끝나요. 하나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H가 열려야 그리고 나서 H가 닫혀야 얘는 형제가 돼. 근데 얘가 요 안에 낑겨 들어가 있죠. 바디 안에 H가 낑겨 들어가 있죠. 그러면 형제가 아니고 자식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잡하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자 이거죠. DIV가 열렸다. 닫히고 끝나야 돼. 끝나고 P가 열려야 동등한 관계가 되는데 우리는 이 안에 얘가 들어가 있었죠. 이 안에 우리 거는 H1이죠. H1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DIV 대신에 바디고요. 들어가 있으면 얘는 형제가 아니고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얘는 지금 형제 말하는 거예요. 형제. 바로 밑에 형제. 두 번째 형제도 아니고 바로 밑에 형제. 내 바로 밑동생. 밑에 동생 안 돼요. 누나도 안 되고 형도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물결은 또 무엇이냐. 물결. 그거는요. 형은 안 되지만 형 누나는 안 되지만 밑에 동생들 다 된다. 아까 조금 전에 말한 플러스는요. 밑에 동생 중에 밑에 첫 번째 밑에 동생 바로 밑에 동생만 됐잖아요. 밑에 동생 안 됐잖아요. 밑에 동생도 되고 싶다면 물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돌아서면 또 헷갈려요. 저도 돌아서면 헷갈리는데 이제 어쨌든 자꾸 봐두면 또 보고 하면 언젠가는 좀 나아질 때가 오겠죠? 처음에는 이제 알듯말듯해요. 알듯말듯.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모른다고 봐야 돼. 알듯말듯. 그죠? 자꾸 보면은 나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아까는 자, DIV 바로 밑에 첫 번째 동생만 됐는데 저 밑에 보니까 동생이 또 있더라. 얘까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물결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뭐라 그러나 그냥 상상력으로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디스플레이 논은 했고요. 자 이어서 하겠는데 자 커피 우리가 문서 전체의 글꼴 설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문서 전체의 글꼴 설정이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얘네처럼 그 배경 디자인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코드단에서 보면은요 여덟 번째 줄에 바디본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우리가 써먹을까 봐요. 있으니까 URL 가로 안에 뭘 넣냐면 배경 주소를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지원이 안 되죠?
그럼 지웁시다. 자, URL 부분만 지워요. URL 따옴표 뭐 콜론 이건 내비둬요. 자, 그리고 URL하고 가로를 여는 순간 안 나와요? 이런 된장. 다시 합시다. 그럼 콜론까지. 자, 이미지하고 콜론 됐다.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이미지까지 지우고 이미지만 놔두고 콜론 하면 이거 나오죠. 이거 안 나와요? URL 하니까 나온다. 콜론하고 URL 하니까 나와. 잘못 지우면 이거 다 엉터리래. 잘 지워야 돼. 자, 콜론하고 URL하고 브라우즈 눌러서 이미지 속에서 응답 없음 나와버렸네. 갑자기 응답 없음. 이미지 속에서 자, 미리 보기 눌러서 확인해 보면 커피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커피 나무. 여기 또 없네. 여기 있다. 이 img2-01이에요. img2-01을 OK 눌러줘요. 자, 그리고 디자인단을 가보면 나와 있죠. 그죠? 디자인단 가보면 커피나무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성공한 겁니다. 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미콜론 확인하세요. 세미콜론에 한칸 뜹니다. F 눌러서 폰트 패밀리 뭘 할까요? 저는 나눔 고딕 하겠습니다. 나 한글로 칩니다. 나눔 고딕 하고 세미콜론 딱 닫아야 되겠죠. 자, 또한칸 뜹니다. 자, 이번에는 폰트 사이즈 F 한칸 띄고 F 한칸 띄고 한칸 띄고 F 폰트 사이즈 몇 할까요?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16픽셀. 자, 세미콜론 닫고 칼라 해줍니다. 칼라, 커피. 불구스름 해야 되나요? 불구스름 해야 돼?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자기 디자인이니까 디자인단 가서 확인하세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H1 있죠? 첫 번째 바디 밑에 있는 요 커피 이야기? 얘는 뭐예요? 얘는 커피 이야기는 뭐야? 얘는 그거죠? 증손주예요. 섹션은 자식이고, 헤더는 자식의 자식이고, H1은 자식의 자식이니까 증증 증손주. 자식의 손주의 증손주예요. 얘는 자식, 손주, 증손주. 복잡하죠? 예,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금 H1에 디자인하기 위해서 ID나 클래스 값을 적지 않으려면 이 방법을 써야 되나요? 바디에 H1이 있다. 얘를 먼저 적어줍시다. 먼저 적어줘.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논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얘만 논시킨다 이거죠. 자, 바디에 H1이 있다면 손주, 증손주 모두 적용되는 거야. 증증, 증손주 모두 적용돼. 바디 1은 어떻게? 칼라만 바꿀까? 칼라를 어떻게 되라?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칼라가 어떻게 되라? 칼라가 어떻게 되라? 이렇게 됐어요. 자, 얘는 저장하고 크롬으로 봐야 되겠죠. 자, 크롬으로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됐어요. 됐죠? 완전 좋아요. 됐어요. 된 거예요. 전 초록색이라 빔에 안 보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색깔 다시 바꿔야 되겠다. 색깔 마음에 안 들면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바디 밑에 H1이 태그가 있으면 모두 이 색깔이 되라. 그러고 나서 갑자기 열 번째 줄에,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자식 중에 H1이란 자식 있으면 걔는 보이게 하지 마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우리가 ID 클래스 하나도 안 쓰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자, 그다음에 브라질 산토스 이디오피아 이르가체프 인도네시아 만델링은요. 코드단에 가서 보니까 다 HE야. 다 HE야. 자,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HE로 핸들링 해도 되잖아. 뭐 구구절절 HE면 다 뭐 어떻게 동일하게 하면 되잖아. 모든 H에 어떻게 할 거야? 칼라값 바꿔 줄까요? 칼라값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세요. 바꾸시고 그 다음에 약간 작게 하고 싶다. 폰트가 너무 크다 그러면 폰트 사이즈에 현재 기준으로 0.8만큼만 해라. 0.82m 하는 거야. 0.82m. 자, 새로 고침합니다. 저장하고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되라. 약간 더 작아진 느낌 드네. 그죠? 약간 작아졌다. 아니, 마음에 안 든다. 약간 커야 되는데 그죠? 1.2로 바꾸자. 그죠? 기본보다 약간 커야 되는데 0. 얼마 하니까. 자, 이게 0.8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거 바디보다 작아져. 바디 우리가 저 같은 경우 16이거든. 16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키웠어요. 자, 새로 고침. 약간 살짝 아주 살짝 컸습니다. 살짝 커졌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살짝 커졌고요. 그 다음에 출처가요. 사이트라는 코드로 둘러싸움으로 인해서 이탤릭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 마음에 들면 놔둬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고치면 되겠죠? 마음에 안 들면 고치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디자인 단 눌러놓고요. 그래야 돼. 왜냐면 얘 써먹으려면 요거 써먹으려면 디자인 단 눌러놔야 써먹더라고요. 자, 한번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 사이트가 보이죠? 그걸 눌러. 사이트 눌러. 누른 다음에 New CSS Rule에서 태그 하면 사이트가 나오겠죠? 그죠? OK 눌러서 자, OK 눌러서 어떤 게 이탤릭체냐? 폰트 스타일입니까? 눌렀더니 이탤릭이라고 보이는 건 이탤릭체가 된다는 얘기네. 근데 현재 이탤릭체잖아. 실템에 노말 어플라이 됐죠? 좋아요. 자, 그리고 OK로 닫을게요. 왜 닫냐면요. 여러분은 왜 닫지 할 거예요. 왜 닫냐면 밑줄 링크 걸린 글자는 별도로 해줘야 돼요. 링크 걸린 글자는 사이트로 해줘봤자 링크가 이미 링크가 변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해줘봤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링크 걸린 글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링크 걸린 글자는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A 링크라고 정해져 있죠. 자, A 링크 쉼표. 자, A B G T'd. 자, 클릭을 했거나 안 했거나 링크 걸렸으면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려면 이렇게 쉼표로 같이 적어주면 돼요. 그죠? 쉼표로 같이 적어주면 요거 A 경우이거나 B의 경우라면 이러한 그 안에 있는 구문이 적용되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런 거를 그 수도우 엘리먼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죠? 수도우 엘리먼트. 좀 어려운 단어인데 수도우 엘리먼트 기억해 둡시다. 수도우 엘리먼트. 수도우가 가상의 의사의 이런 뜻이래요. 수도우 가상. 요게 링크라는 요소가 없죠. 우리 원래 비지트라는 요소가 원래 없죠. 없는데 콜론하고 요소를 만든 거잖아. 요소라는 것은 꺾인 가로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요소잖아요. 그죠? 근데 없는 요소를 만들었잖아. 가상의 요소라서 가상 엘리먼트 이렇게 불러요. 가상 엘리먼트. 그래서 수도우 엘리먼트.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의사 엘리먼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의사 엘리먼트라고 해석해서 올려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재에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가상 엘리먼트가 더 맞는 단어 같은데요. 어쨌든 둘 다 기억하세요. 자, 수도우 엘리먼트는 원래 영어 단어예요. 수도우 엘리먼트. 하지만 자, 해석하기 나름으로 영어로 한글로 해석할 땐 가상 엘리먼트 또는 의사 엘리먼트로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무슨 요소가 들어가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없는 단어야. 그죠? 링크라는 건 요소에 원래 없어. 없는 엘리먼트야. 비지티도 원래 없어. 없는데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가상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가상 엘리먼트, 수도 엘리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주기로 한 거는 밑줄 생기는 거 일단 싫잖아. 그러면 이게 뭐죠? 텍스트. 한칸딱 띄고 T 해봐. 텍스트 데코레이션. 싫다고요? 아니 논 하고 칼라는 어떻게 할까? 칼라는 뭐 뭘로 바꿀까? 자기 마음대로 바꾸세요. 자기 마음대로 바꾸세요. 이렇게 하고요.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합니다. 색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꾸세요. 바꿔야 되겠다. 뭔가 이상합니다. 불안합니다. 지금 세이브. 갑자기 이게 왜 뜨죠? 갑자기 에러 났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마우스를 링크 걸린 글자에 마우스를 댔을 때뭐 색깔이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럼 아까 말한 수도 엘리먼트 중에서 그거죠. A라는 요소의 수도 엘리먼트 중에서 호버죠. 호버라는 거 쓰는 거죠. 호버의 컬러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바꿔주세요. 새로 고침. 띠딕. 똥똥똥똥. 됐습니다. 녹화 끄겠습니다.